그다음부터 10년, 5년, 1년, 한 달, 1주, 하루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업에 앞서서 제가 숙제, 아니 미션을 내드린 거를 조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사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이제 2019년에, 제가 2018년도까지는 지도를 사라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2018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교육 시간에 뭐,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뭐 이런 얘기 다들 들으셨죠? 근데 그게 약간 실천하기가 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맛이 없지 않아 여러분들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도사신 분 그러면 다음에는 100%다손 드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저는 2만 원을 샀는데 최저 사신 분은 13,000원에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 게다가 사은품도 받아와갖고 세계 지도랑 전국 지도를 받아왔대. 전 제가 산 업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도를 갖고 어디를 다녀왔다면 그걸 항상 이제 표시하는 걸로. 제가 이번에 신당동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그 마포대교를 여기서 가자면 이제 마포대교를 쪽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건너는 건 아니죠. 신당동이니까, 이제 강 북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청을 거쳐서, 명동을 거쳐서, 뭐 동대문을 거쳐서 신당동 거리까지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표기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 사시고 표기해 보신 분. 지도만 사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 사는 게 1차적인 실천이라면, 2차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예식장을 가셨어. 분당으로 가셨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표기를 해보면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울 경기 지도를 찾았을 거예요. 제가 그걸 사라 그래서. 거기 지도에는 남부순환로도 희미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크게 된 겁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해갖고 끝까지 연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경기의 큰 판을 알고 그 알므로써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오늘 여기를 다녀왔는데, 분당의 어떤 상가를 다녀왔는데, 다음 달에 그 상가 옆에 있는 상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내비 맞춰보고 그 지도 표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있는 블럭을 갔다 온거 자체를 몰라, 아예. 그냥 분당에 다녀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이 상가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블럭 상가를 다녀왔던 걸 알면 그 지역 또는 그 상가의 임대료나 시세 파악을 하셨을 거고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 전체 틀과 데이터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 경매지 뽑아갖고 다니면서 철해보라 그랬습니다. 그것 또한 좀전 목적과 같으니 여러분들 첫 번째 두 가지 미션인 지도에 표기하기, 그리고 경매지 뽑아서 철하기. 요거 두 개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제 인증샷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숙제는, 오늘 숙제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도 사서 카페에다가 인증샷 올리기입니다. 얼굴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인증샷이라는 게 뭐야?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면 제일 좋고.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으실 때 여러분들 보폭이 몇 센치나 되는지 아시는 분 없죠? 50, 70. 자, 대략적인 거 말고 집이나 사무실로 가시면 30cm 자만 있으면 됩니다. 줄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발 뒤꿈치와 내발 앞꿈치에 한발 보폭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평소에 걸은 만큼으로 해갖고 보폭이 얼만지를 재우시는 게 다음 숙제입니다. 자, 너무 쉽죠? 대답이 없어. 어려워요? 너무 쉽죠? 다들 해오세요. 자, 내 보폭은 한 폭에
뭐 60이다, 70이다 해오셔야 됩니다. 예고편을 좀 드릴까요? 해오시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걷기 할 거야. 걷기 해서 제가 이걸 이미 알고 있겠죠, 이 미터수는. 여기 여러분 보폭이 맞는지 검사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숙제죠. 첫 번째는 인증샷, 두 번째는 보폭 재우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 개 목표를 해오셔도 되는데 최소한 한 개, 최소한 한 개를 적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 목표는 잘 들으세요. 2019년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20년 후의 목표입니다. 20년 후의 목표예요. 자,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40대, 50대, 50이다. 그럼 70살의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60이다. 그럼 80살의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80세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받아본 상담 중에는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금 돈벌이 한 지가 오래돼서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싫은데 뭐 손을 안 벌리자니 내가 너무 궁핍하고 뭐 이런 상담들. 자, 저는 목표를 세우라는 건 올해 목표가 아니라 20년 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멀고 길게 봐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주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멀고 길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20년 전에 목표가 현재 여러분 모습인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20년 후에 목표를 잡아오시면 그 다음부터 10년, 5년, 1년, 한 달, 일주, 하루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목표, 멀리 보는 목표가 있어야 그 달성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도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성공하려면 목표를 세워라. 그죠?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엔 꼭 이런 말이 있죠. 구체적 목표. 그래서 20년 후에 구체적 목표를 세우시는 게 여러분 세 번째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인증샷, 지도하고 경매지. 두 번, 지도만 하세요 일단. 경매지는 아직 안 가신 것도 계실 테니까. 두 번째는 보폭. 세 번째는 뭐예요? 20년 후 목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